안녕하세요, 밀키트입니다. 오늘은 산리오 캐릭터 컨셉 로리타드레스 4종 마이 디자인을 들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QR코드도 전부 공개합니다. 가격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려요. 먼저 크로미 의상부터 시작할게요. 이전에 완성한 크로미 로리타 디자인을 수정해줄 거예요. 의상 뒷부분에 꼬리가 있으면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먼저 눈에 띄는 색으로 쭉쭉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블랙으로 색을 바꿔줬어요. 기존 원피스 컬러도 그레이빛에서 조금 더 어두운 블랙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를 수정해줄 거예요. 크로미를 상징하는 해골도 귀엽지만 이번에는 크로미 얼굴을 딱 그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전부 칠하기로 싹 바탕을 밀어주고 크로미 얼굴 형태를 그려줍니다. 형태를 잡은 후에는 얼굴에 눈, 코, 입과 해골 장식을 묘사해줍니다. 저는 계속 왼쪽 미리 보기 화면을 확인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줬어요. 검은색과 분홍색으로 색도 칠해주세요. 색을 칠하고 나니 바탕도 검어서 크로미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테두리를 그려줬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명암을 좀 넣어주었습니다. 얼굴만 있으면 허전하니까 리본 장식도 넣어줬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명암을 넣어서 입체감을 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색 점을 스터드 느낌으로 꼭꼭 찍어줍니다. 모자 옆부분도 그림자를 조금 줘봤어요. 이제 코디를 해볼까요? 크로미 의상은 심플하게 흑백으로 맞추고 싶어서 흰색 스타킹과 클래식한 블랙 메리제인을 매치해줬어요. 다음은 마이 멜로디를 해볼게요. 먼저 만들어둔 크로미 의상에서 색만 핑크로 뿅뿅 바꿔줍니다. 뒷면에 동그란 마멜꼬리도 그려줄게요. 그냥 하얀색이면 구멍난 것 같으니까 옅은 핑크로 살짝 음영도 넣어줍니다. 이제 모자도 수정해볼게요. 만들어둔 크로미 모자를 불러와서 크로미 얼굴을 쓱쓱 지워줍니다. 그리고 마멜 얼굴 형태를 잡아줬어요. 저는 한쪽 귀가 살짝 접힌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왼쪽 귀에는 마멜이가 달고 다니는 조그만 꽃 한 송이도 그려 넣었어요. 귀도 왼쪽 화면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수정해줬어요. 마멜 얼굴을 다 그렸으면 리본을 고쳐줄게요. 마멜이 리본은 크로미보다 두께가 있는 리본으로 해줄게요. 왼쪽 화면을 체크해가면서 원하는 모양이 나오도록 계속 수정합니다. 리본에도 그림자와 빛을 표현해줍니다. 남는 허전한 공간은 하트 브러쉬로 꽁꽁 두 개씩 찍어주세요. 나머지 여백에는 도트 무늬로 꽁꽁 찍어주면 완성입니다. 마멜이도 코디해볼게요. 의상과 잘 어울리는 핑크빛 플라워 타이츠에 핑크 아쿠아 샌들을 매치했어요. 이번에는 시나모롤 의상을 만들어볼게요. 아까처럼 크로미 의상을 가져와서 블루톤으로 색을 바꿔줍니다. 뒷면에는 롤빵을 닮은 모로리 꼬리를 그려줍니다. 모로리 꼬리는 먼저 동그란 스탬프로 모양을 잡은 뒤 안쪽에 소용돌이 모양을 그려넣어서 완성했어요. 다음은 모자입니다. 모로리 역시 얼굴부터 형태를 잡아줄게요. 눈, 입, 홍조를 그려주고 상단부의 모로리는 리본이 아니라 무지개를 그려주려고 해요. 먼저 구름부터 그려나가 볼게요. 구름을 그리고 거울 모드로 무지개 띠 부분도 그려주세요. 팔레트에 남은 색으로 일단 저는 형태를 잡고 후회색을 수정해줬어요. 홍조색도 수정해주고 머리 위에 하트도 꽁 찍어줍니다. 남은 여백에는 마멜이처럼 흰 도트를 찍어서 마무리할게요. 모자 옆부분 X자 리본은 윗부분을 흰색으로 바꿔서 포인트를 줍니다. 옆 화면을 확인하면서 무지개 형태를 계속 다듬어줬어요. 모로리 코디는 더 귀여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스타킹 대신 흰 발목 양말에 드레스 색에 어울리는 하늘색 메리제인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퐁퐁 프린을 해볼게요. 프린이는 다른 드레스와는 다르게 레이스 색상도 변경해 주었어요. 전체적으로 옐로 색상으로 바꿔준 뒤 레이스는 약간 브라운 컬러로 바꿔줍니다. 소매 색상도 살짝 옐로우기가 도는 것으로 바꿔줬어요.
장면에는 푸린의 꼬리와 푸린의 매력 포인트인 응꼬를 묘사해줬어요. 그리고 푸린 모자 역시 푸린의 얼굴 형태를 먼저 잡고 응코잇과 모자를 그려줍니다. 푸린 모자는 상단부에 푸딩 느낌이 나도록 초코가 녹아내리는 모습을 표현해줄 거예요. 먼저 흘러내리는 초코의 형태를 그리고 색을 채운 다음 약간 더 밝은 색으로 투명한 액체 질감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역시 푸린 모자 옆면에도 어두운 부분을 묘사해줍니다. 푸린의 코디는 드레스와 어울리는 컬러의 레이스 양말에 샛노란 로퍼로 마무리해줬어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원하는 의상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볼게요. 감사합니다.